19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번은 이제 산화하는 문제인데, 문제부터 설명을 하자면, A음과 B음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C, 금속 C를 계속 이제 첨가해 주는 거죠. 첨가해 줄 때, C음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음연의 전압은 마이너스 1인데,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A부터 C는 3 이하의 정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드 C의 질량에 따른 음이온 빼기. 양이온의 수인데, 12N, 18N, 15N, 15N, 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음이온이, 그러니까 음이온이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양이온 수가 계속 더 적은 걸 수 있죠. 양이온의 수가 계속해서 적더라. 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2나 3,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15N, 15N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반응이 끝난 지점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건 뭐냐? 기억할 거는 뭐냐면, 12N이고 18N. 자, 빼준 값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양용의 수가 어떻게 됐다? 양용의 수가 한번 감소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18N에서 15N으로 어떻게 됐어? 다시 증가했네요. 그러면 줄었다가 늘었으니까, 일단 너드 C의 전하량이 얼마가 되겠다? 얘네, 자, 얘네, 플러스 2가 양이 되겠다. 이걸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알겠죠? 왜냐면 이제 줄었다가 늘었다는 얘기는 얘가 중간 값이다라는 거고, 처음에 이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뭐야? 자, 1, 플러스 1가, 자,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먼저 뭐 된 이후에, 석출된 이후에, 플러스 3가 양이온이 뒤이어 석출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15N, 15N이잖아요. 그쵸? 15N, 15N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뭔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이거야. 자, 여기 있는 15N은 뭐만 있을까요? 여기 있는 15N은 C2가 양이온만 있습니다. C이온만 있는 거. 그럼 음이온이 얼마다? 30N이다. 라는 거지. 알겠어요? 30N이고요. 여기 이제 12N 있었잖아요? 10N 있었잖아? 그러면, 자, A이온과 B이온이 있을 때, A이온을 우리가 X라고 놔보고요. B이온을 Y라고 한번 놔본다면, X이온과 Y이온의 합은 얼마고 전체 얼마 있어요? 12N이 남는다 라는 얘기는 양이온이 얼마 있다는 얘기야? 얼마 있죠? 18N 있다는 얘기죠? 18N X 플러스 4는 18이라는 얘기고요. 전하량으로 따져보자면 뭐 A가 1가인지 B가 1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1가 하나는 3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B를 만약에 이제 3가 양으로 본다면 X 플러스 3Y는 얼마가 되겠죠? X 플러스 3Y는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되겠어? 이게 이제 30이 되는 거다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왜냐면 전하량을 따져봤을 때 전하량이 음이온이 30이 있으니까 전하량 30일 거 아니에요? 양이온은 전하량 똑같아야 되므로 2Y는 얼마가 되고 해주면 12. 자, Y는 6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Y는 6N이 있고 얘는 얼마 있는 거야? 12N이 있더라라는 거지. 자, 그럼 A가 먼저 석출됐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게요. A가 1가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자 W 들어왔을 때 18N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 A 1가 양에는 얼마가 석출이 되었고 자 얼마 차이나? 6N 차이 나니까 12N 빠지고 12N 빠지고 그 다음에 C2가 플러스가 얼마 증가했다? 6N 증가했더라.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W까지 왔을 때 어떤 상황이야? 18N이 되었고 그럼 이제 A 얼마 남았어요? 아까 A 10N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석출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될 때는 여기는 지금 B가 B3가 양이온이 석출되더라. 자, W였을 때가 얼마 들어온 거야? C가 6N 들어왔으므로 여기도 6N 들어왔겠죠?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반응해?
3과 대입가는 2대 3으로 가능하죠. 그러면 C 2과 양이온이 얼마 나올 때, 6N 나올 때 B 3과 양이온은 얼마? 4N이 속출이 되므로 얼마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2N만큼 증가하겠지? 2N만큼 증가하는 거죠. 아니, 2N만큼 양이온 수가 증가하므로 여기는 차이가 얼마겠어? 16N으로 양이온 수가 커지면 음이온이 빼주는 값은 줄어드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가 된다? 16N이 된다. 그래서 기억은 16N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에선 양이온 숫자가 줄어들면 이 값은 작아지니까 그거 헷갈리지 말고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9번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 19번 한번 마무리해 봤어요.